소상공인들 간판이나 가게 간판 그리고 뭐 현수막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계약이 연기가 되어버리니까 아예 일이 없어요. 학교 위주로 하다 보면 일이 안 들어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전 업체들이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 닫을 판국입니다 지금. 직격탄으로 가족들이 최고로 지금 생계적으로 위협을 받을 정도로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 많이 힘들죠. 지금 마누라한테 막 닦이고 있습니다. 약주 못한다고 봐야지. 집에서 그냥 혼자서. 저희 소상공인의 희망판로를 함께 이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사장님으로부터 추천받은 문상렬입니다. 인기 있는 이 좋은 캠페인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강남동에서 자그마한 광고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을 내고 이겨냅시다. 좋은 시절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좋은 시절을 기다리며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오영훈 사장님을 이번 캠페인에 초대합니다. 사장님은 강남동에서 인력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항상 웃으시며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착한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셔서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훈 사장님, 좋은 시절에 소주 한잔 기대하면서 열심히 합시다.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힘내시고 대박나는 그날을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 저희 소상공인의 희망 판로를 함께 이어주세요. 힘냅시다.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그분들은 하루 일 안 하면은 그 다음날 먹을 일용할 양식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힘든 사람들이에요.